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키수술의 역사, 하지연장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키수술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수술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키수술이 단지 미용을 위한 꽁수 같은 수술이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다라는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오해가 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정형외과의 발전과 더불어 하지연장 수술에 대한 대단한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재밌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지난 35년간 정형외과 하지연장 분야에서는 세 가지의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결된 외고정을 사용한 복합변형의 교정과 동시연장, 그리고 내고정을 사용한 연장의 개발입니다. 물론 현재 하지연장 수술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기술도 갑작스레 만들어진 것이 아닌 1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진 꾸준한 과학기술의 진보의 결과물입니다.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카디빌라는 현대 하지연장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분의 하지연장술 방법은 지금 보면 재밌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방법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허벅지에 절골술을 하고 골반부터 발목까지 전체 기부스를 한 다음에 절골 부위에 기부스를 열어주고 아랫부분에 기부스를 당겨서 이 통기부스를 당겨놓은 상태로 다시 기부스를 하고 기다렸다가 또 기부스를 잘라서 당기고 다시 기부스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참 획기적인 방법이었지만 반대로 엄청난 불편한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방법으로 얼마나 키를 연장할 수 있었을까요? 1905년 저널 오브 본 서저리라는 논문에 의하면 총 26명의 케이스에 대해서 작게는 3cm, 크게는 8cm까지 연장에 성공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비토리오 푸띠는 1921년 자마라는 논문에서 그의 대퇴골 연장에 대한 철학과 오스테온이라는 장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푸띠는 하지부동 2인치는 정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수술이 필요 없다. 하지 연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골 연장이고 골진 뼈진의 형성을 잘 만들기 위한 절골술에 하지 연장의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푸띠는 골 연장의 핵심을 뼈의 문제로 이야기했었습니다. 현대 골 연장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는 뼈의 문제가 아닌 이제 뼈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 다른 조직들의 연장에 초점이 되어 있죠. 특히 근육의 연장이 환자의 재활과 일상으로의 회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는 근육의 연장이 하지 연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근육의 문제도 거의 없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의 대단한 부분이 연부조직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연장으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연장의 힘이 부드럽고 연장의 과정이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100여 년 전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현대 하지 연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푸띠가 지금 하지 연장술에서 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연장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오스테온이라는 장치를 보면 현재 프리사이즈의 장치와 많은 유사점이 보이는데 현재 프리사이즈에서 사용되는 텔레스코픽 튜브와 외고정 때 사용되는 하프핀이 양측에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연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도 옆에 붙어 있어서 연장의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고 환자의 자세 또한 처음 보여드렸던 카디빌라의 장치에 비하면 상당히 편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들과 첨단 장치들이 무려 10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이런 기술들이 하지부동의 치료로 쓰였는데요. 하지부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긴 쪽을 줄여주는 것이 안전한 수술이다 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카디빌라나 푸띠 같은 선생님들이 이상주의자로 여겨졌던 시대죠. 다음은 아보트와 사운더스라는 분들입니다. 1939년에 이 두 분은 1929년 발표했던 그들의 연장 방법, 즉 침대에서 연장이 가능한 반원형 외고정 장치를 개발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독일의 하인즈 와그너라는 분은 세계적인 하지 연장과 복합 하지 변형 치료의
챔피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와그너 외고정 장치로 치료받은 환자의 전후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일자형 외고정 장치인 모노픽세이터와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외고정 장치의 사용으로 환자의 이동성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현재도 이런 형태의 외고정 장치를 사용하지만 지금은 더 편리하고 발전된 장치를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와그너 선생님은 연부조직의 보호에 대해서는 현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술 중 골막을 완전히 절개하고 급속히 연장하고 현재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아주 어린아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환자들에서 골반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과거에 성공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현재의 연장 방법이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절개를 작게 하고 골막을 보존하고 절골술 전에 드릴링을 먼저 하고 하루에 1mm 연장을 4번 나눠서 연장하고 외고정 장치를 착용한 기간, 총 연장기를 이용해서 힐링 인덱스라는 지수를 사용하는 등 하지 연장 수술의 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한 연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수술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친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가브리엘 일리자로프인데요. 지금도 속성 연장술 때 사용하는 원통형 외고정 장치와 와이어를 이용한 외고정 장치를 개발해서 사용하신 분이죠. 일리자로프 외고정 장치는 하지 연장과 변형 교정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일리자로프는 꾸준히 발전해서 최근에는 테일러 스페셜 프레임이라는 장치로 발전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연동해서 복합 교정과 연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 이후 외고정 장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들, 불편하고 핀 통증이 있고 핀 걸림 증상이 있고 핀 염증이 생기는 등 이러한 여러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외고정만을 이용한 연장 장치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에 이러한 외고정 장치가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이 시작됐고 RB자, ISKD 등이 개발됐지만 연장을 다리를 회전시키면서 해야 하거나 연장 속도를 조절을 못하는 연장이 너무 빨리 되거나 연장이 안 되거나 하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모터를 이용한 현세대의 내고정 연장 장치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불편감을 최대한 줄여주는 연장이 가능한 장치들. 이 장치들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하지 연장의 가장 큰 숙제인 연부조직의 저항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고정만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고정과 외고정의 사용을 결정하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키 연장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지 연장 수술은 놀라운 기술 발전을 해온 정형외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하지 연장 수술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이론은 100여 년 넘게 많은 희생과 연구를 통해 발전해온 과학이죠. 즉 이런 장치들의 최신 기술의 장점이 단순히 편안함만을 위해서 환자들에게 권유된다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